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오일 파스텔 기초 영상입니다.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오일 파스텔에 대한 기초적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오일 파스텔을 조금이나마 해보신 분들에게도 한번더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일 파스텔을 시작하기 위해 파스텔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림 그리기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이 이렇게 색상표를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오일 파스텔은 브랜드마다의 색상과 질감 차이가 있고, 한 브랜드의 색상 안에서도 각 색마다의 질감 차이가 있어요. 색상도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직접 칠해보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막대기에 있는 오일 파스텔 컬러를 봤을 때보다 직접 칠했을 때의 차이가 더잘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칠해보시는 게 좋고요. 발림성 같은 경우도 이게 화면으로 잘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들부들 발리면서 가루가 많이 날리는 타입이 있고 조금 더 찐득하게 발리면서 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는 타입도 있어요. 손으로 문질렀을 때 번짐의 차이도 각각 있어요. 처음부터 그 미묘한 차이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컬러표를 작성을 해보면서 조금씩이나마 오일 파스텔이랑 친숙해지고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컬러 차트를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기초 표현 기법으로 들어갈게요. 오일 파스텔 선 그리기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술을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연습하던 게선 연습이었어요. 이 선을 잘 그어야 면도 잘 채우면서 색칠도 잘할 수 있고 그 그림의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선 연습을 해주시고요. 힘을 빼고 얇은 선도 그려보시고 좀더 힘을 줘서 중간선, 힘을 많이 줘서 두꺼운 선, 파스텔을 아예 세워서 완전 굵은 선까지 그려보세요. 선을 그을 때 손목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고요.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면 좀더 작은 곡선이 그려지는데요. 손목과 손가락을 딱 고정하고 어깨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긴 직선을 그리는 데 좋습니다. 손목이나 손가락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구불구불한 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손목을 고정을 하고 쓰셔야 돼요. 이 팁은 연필로 스케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오일 파스텔은 얇은 선을 긋기가 좀 어려운데요. 너무 이렇게 뭉툭해진 경우에는 두껍게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 주신 후에 그림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쓰다가 다시 뭉툭해지면 파스텔을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혹시나 선 연습이 귀찮으시다면 딱 종이 한 장만 채워보신다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한장 정도 채우는 데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은 면 채우기입니다. 오일 파스텔로 면을 연하게 채울 수도 있고 진하게도 채울 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 방법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블렌딩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 블렌딩은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걸 블렌딩이라고 하는데요. 오일 파스텔을 종이에 고르게 안착시키거나 색을 섞어줄 때 블렌딩 해준다고 합니다. 블렌딩은 손으로도 할수 있고 면봉, 키친타올, 찰필 등으로 할수 있습니다. 블렌딩 도구 관련돼서 더 자세한 차이점은 나중에 심화 영상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잘 채운 컬러가 훨씬 더 쨍하고 연하게 칠한 건 살짝 희끗하고 결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일 파스텔을 다른 색과 섞어줄 때는 연하게 칠한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힘을 줘서 진하게 칠한 부분 위에 다시 또 진하게 칠하고 이렇게 블렌딩을 했었을 때 파스텔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색을 섞어야 할 부분은 약하게 칠해서 겹쳐주는 걸 선호하고요. 그 본연의 색이 쨍하게 잘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진하게 칠하고 블렌딩을 안 하거나
약하게 문질러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다음에는 색을 칠할 때 비율에 따라서 톤이 달라지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노란색을 한 3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더 칠해주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만 고르게 칠했습니다. 그 위에 파란색을 동일하게 한 번씩만 왔다 갔다 칠해줬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색을 각각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블렌딩하여 섞어주었는데 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노란색 비율이 많은 왼쪽은 조금 더 밝은 연두색이 되었고 노란색 비율이 좀 적은 오른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두운 연두색이 되었어요. 만약에 오른쪽에다가 파란색을 더 많이 칠해주면 초록색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올 파스텔도 물감 섞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원하는 색을 섞어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응용해서 간단한 사과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스케치는 같은 크기로 쉽게 그릴 수 있게 원은 동그란 물체를 대고 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오일 파스텔을 강하게 쓰고 블렌딩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림을 진짜 빨리 그릴 수 있고요. 오일 파스텔 특유의 꾸덕한 질감이 느껴집니다. 다만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일 파스텔을 꾸덕하게 쓰고 블렌딩을 한 그림인데요. 면봉으로 블렌딩을 해주었고요. 블렌딩을 안 할 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물체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일 파스텔을 연하게 사용한 그림이에요. 아무래도 연하게 쓰다 보니 손이 좀 많이 가서 꾸덕하게 쓸 때보다는 그림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조금 더 색이 쌓이고 자연스럽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찰필로 블렌딩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블렌딩까지 하게 되면 더 자연스러운 느낌과 디테일을 올려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일단 나누어서 칠하는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각자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리고자 하는 스타일에 따라 적용을 해보시고요. 아마 그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 조절이 어려우니 꾸덕하게 힘줘서 채우는 그림을 먼저 해보시다가 어느 정도 오일 파스텔에 익숙해지시면 힘을 빼고 색을 섞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그라데이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라데이션은 단색으로 이렇게 힘 조절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면 연하게 칠한 부분과 진하게 칠한 부분의 차이 때문에 다소 어색하고요. 이 위에 밝은 색을 칠해주는 게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어두운 색을 섞어주고 그 밑으로 진하게 더 칠해주면 단계가 더 많은 그라데이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색 조합으로 흰색 먼저도 한번 칠해볼게요. 아, 주의사항으로 파스텔을 사용을 하실 땐 꼭 그 파스텔에 뭐 묻어있는 게 없는지 깨끗한지 확인해보시고 지저분하면 저렇게 좀 닦아내고서 사용해주셔야 돼요. 파스텔은 다른 색깔이 잘 묻어납니다. 그리고 칠할 때 색이 서로 섞이는 부분은 파스텔의 힘을 빼고 겹쳐 칠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일 파스텔 칠할 때 연한 색부터 칠할지 진한 색부터 칠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게 파스텔은 어느 정도 덮이니까 크게 순서가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연한 색을 먼저 칠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가 저렇게 파스텔이 잘 묻어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지 확인하고 닦아내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그림 그리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연한 색깔을 먼저 칠합니다. 그리고 블렌딩할 때도 손에 이렇게 어두운 컬러가 묻어있으면 지저분해지니까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내려오면서 블렌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밝은 부분을 할 때에는 손을 깨끗이 하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렇게 색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할 때 같은 계열의 색으로도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색을 섞어서 그라데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을 이용해서 다른 다양한 풍경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래치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스크래치 기법을 이용하면 오일 파스텔을 더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오일 파스텔에 여러 색깔을 깔고 그 위에 어두운 색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내면 이 아래에 있는 색들이 보이면서 좀 더 재밌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레이퍼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페인팅 나이프가 있으시면 페인팅 나이프로 이용해서 긁으실 수도 되고요. 나는 이런 도구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에 있는 날카로운 철자를 이용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핀셋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그림에 물체를 그릴 때 모서리 부분을 더 날카롭게 할 때 사용을 하거나 밝은 컬러가 나와야 하는 부분을 긁어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털 표현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칠하는 것 말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칠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초에 녹여서 칠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오일 파스텔의 질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파스텔이 불에 녹으면서 조금 더 볼륨감 있고 입체감 있는 표현이 가능해요. 저는 이 방법을 바다와 물 거품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했고요. 더 입체적으로 오일 파스텔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다만 불은 조심하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파스텔을 잘라내서 집에 남는 클렌징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페인팅 나이프를 사용해서 잘게 부셔봤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엔 제 로고를 만들 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문교 파스텔은 좀 단단한 편이라 좀 잘 뭉개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어렵기는 했는데 이렇게 파스텔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사용하는 질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른 그림에도 한번 응용해서 그려볼까 해요. 그 다음은 마스킹 테이프나 스티커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파스텔이 칼같이 날카롭게 그려지지 않는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을 하면 완전히 깔끔하게 면을 채우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스티커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일 파스텔 디테일을 올려주는 색연필, 마카, 검정연필 등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선 앞으로 제 영상들에 자주 출연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선 연습이랑 면 채우는 연습, 그라데이션 연습은 꼭 한 번쯤 해보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따라해보실 수 있는 영상도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니까 응원해주실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